자, 이번 시간에는 야타나를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은 작업 흐름을 먼저, 보셔야지 이번 수업을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작업 흐름 부분을 꼭 먼저 보시고 이 앞타나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앞타나 설치를 통해서 이 앞타나를 설치하는 방법도 알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꼭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설치 수업에서 여러분이 예제를 따라 하셨으면 자, 이렇게 생긴 예제 Hello World 그리고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우선 버전 관리에서 첫 번째로 파일을 추가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 new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일이라는 걸로 파일을 추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style.css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파일 네임에 style.css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next 그리고 body finish를 하게 되면 자, style.c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 저장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수정을 했으니까 수정한 내용을 저장소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Hello World라는 걸로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서 팀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커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커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커밋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index.html을 이렇게 하면은 아니죠. 자, index.html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요 style.css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onStage Change는 현재 버전 관리가 버전 관리하고 있지 않은 파일들의 리스트고요. 오른쪽에 Staged Change는 버전 관리가 진행될 파일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중간에 커밋 메시지에다가 index.html style.css를 추가라고 메시지를 적고요. 그리고 커밋을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서버로 반영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조금 기다리면 자, 커밋이 됐고요. 여기 있는 리스트가 사라지면 커밋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onStage Change는 현재 버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파일들이 잔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있는 요것들은 이 .project나 아니면 여기 있는 .settings라고 하는 요런 것들은 이 앞타나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앞타나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커밋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close를 하고요. 그럼 이런 파일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서 앞타나에서 자, 요 위쪽에 보면은 예, 여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고요. Customize View를 선택하면 필터라는 게 나옵니다. 요 필터에서 방금 그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점 별표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다 보이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고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ettings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젝트 파일이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있어요. 자, 프로젝트 파일은 여기 있네요. 프로젝트 파일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 .project라고 하는 파일도 나타났죠? 그럼 여기 있는 요두 개의 파일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커밋을 하면 안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ignore라고 하는 걸 등록해야 됩니다. 자, ignore는 무언가 어떤 파일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커밋되면 안 되는 파일들을 등록해 놓게 되면 이 나중에 커밋 같은 거 어떤 작업들을 할때 아예 그런 파일들은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일이 빼주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는 장점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자 팀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Add to Ignore라고 하는 Git Igno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요두 개의 파일은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settings.project라고 하는 부분이 요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 git ignore는 git이라고 하는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사용하는 파일이고 이 파일에는 여러분이 무시해야 되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파일이 지금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했으면 다시 커밋을 해야 됩니다. 자, git ignore라는 요 파일도 파일은 커밋을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팀으로 가서 자, 여기서 커밋을 누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git ignore라고 하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요 파일이 오른쪽으로 가서 staged changes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커밋 로그를 적는 거죠. ignore 무시, project 그리고 settings 라고 하고 커밋을 누르면 예, 커밋이 된 겁니다. 그리고 close를 하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 파일들이 요 프로젝트 파일이나 이 settings 파일은 앞으로 여러분이 커밋 명령을 내리게 되면 저런 것들, 저것들이 버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파일을 커밋하고 또 사용하지 않을 파일들, 버전 관리가 돼선 안 된 파일을 무시하는 방법들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좀 수정을 해볼까요? Hello World 그리고 Coding Everybody라고 제가 치고 저장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별표가 붙습니다. 별표가 붙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 파일이 뭔가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죠. 즉 버전관리가 개입해야 될 파일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앞에 별표가 붙어있다면 이 프로젝트 파일은 이 프로젝트는 뭔가 내부적으로 수정된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각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다시 오른쪽 클릭하고 팀으로 가서 커밋을 하면 여기 있는 인덱스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 커밋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면 위쪽에 이 파일의 옛날 버전과 최근 버전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Hello World였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은 뒤에 이렇게 되는 제가 선택한 이 부분이 추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밋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diff라고 하거든요. different라는 뜻이죠. 그 차이점을 통해서 예전 버전과 지금 여러분이 작업해서 커밋하려고 하는 버전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내가 제대로 작업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커밋 메시지에다가 add 자,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하면 자, 이렇게 별표가 없어졌죠. 그럼 좀 다른 내용들을 좀 볼까요? 요 팀으로 가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자, 뭐 재밌는 게 있을까요? 뭐 스테이터스를 클릭하면 현재 이 디렉토리, 이 프로젝트에 있는 그 여러 파일들의 어떤 상태 같은 것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거는 콘솔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 앱타나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파일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커밋한다. 단순하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리모트 저장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앱타나에서 협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